라디오 뭐 듣는 프로 있어요? 라디오 어떤 프로요? 제가 출근길에 자주 듣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뭔데요? KBS 목포방송국 출발 서해안 시대. 이걸 들으면 지역의 문제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귀가 아주 밝아지고 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. 여기에는 그런데 각 그 상수지별로 막으는 그 물 내에는 없거든요. 그래서 그 물이 떨어지면은 진짜로 그 심각한 상태가 되거든요. 지금 그 물의 빨래 같은 거는 전에는 보면은 물이 많았을 때는 바로바로 헹고 있는데 지금은 좀 빨래를 모아가지고 그러고 하는 실정입니다.
Thank you.
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치 시민이 만들어갑니다. 시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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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건강.
출발! 출발! 서예은 시대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. 거다가 한쪽에 이거 세워놓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준다든가 골목길에는 전혀 이제 뭐 못하게 한다든가 또 인도에는 이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노약자들이 지나갈 때도 그냥 무시하고 달려버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애용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관리가 더 많이 해야죠. 왜냐하면은 어떨 때는 하루 이틀씩 방치될 때가 있거든요. 최소한에 그냥 이 저녁에는 투구를 다 해간다든가 도로 지나가다가 어떨 때는 이제 걸리기도 하고 걸어가다가 예. 어두운데서 요금으로 딱 그까지 탁 하면은 저기들이 관대라 대놓더라고 보면 넘어지고 또 막 걸리고 그 우리가 설매들도 오는 사람들도 많이 걸리고 넘어졌다가 그러니까 이 주차 전용이 있어가지고 너무 가게 입구에다 대놓고 간다든가 그 마음대로 대놓고 가버리거든요. 쓰러져도 있고 그냥 놔두고 가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쓰어야지 한쪽으로 그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. 골목길을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다 쓰러져 있어요. 골목길도가 요즘 가보면은 공원 같은 데 입구라든지 이런 가보면 사람 진짜요. 그래도 있는 거예요. 그냥 그런 것을 좀 철저한 제재를 한다든가 시에서 좀 조치를 해줘야지. 특별들 타고 다니는 주차 공간이 있다든지 연예인 저희가 지정 장소가 있어요. 그런 마음도 전제로 가버리니까 나는 이제 그게 제일 불만이 있는데 누가 관리한 사람은 없어요.
Thank you.